오늘 원외당의 위원장님들과 그 당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과 또 앞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상당히 그 절박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잘 녹여서 당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외당의 원외 조직 위원장들께서 좀 더 자체적으로 조금 더 토론한다고 해서 토론을 계속 하기로 하고 저는 여러분께 이제 오늘 토론 내용을 간단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질문이 좀 받겠습니다.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그 민생회복 긴급조치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지원금 지급 포함한 제안들 수용하시는 건가요? 그 정확하게 제가 그날 말씀드린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제안을 하면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또 정부 입장을 참고해서 당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변인, 그 민주당의 소속 법률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적 법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뭐 삼권 분립의 근본적인 그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요. 또 그 국회가 해야 할 그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쭉 그 원칙이나 그 선을 지키면서 국회와 또 정부가 서로 각자 책임을 다 하고 있었고요. 선거에 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우리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나 또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그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비대위 방향 관련해서 안에서 신형 비대위 없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기존에 당에서 신형을 선택하신 바 있지 그 민원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바랍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발언하신 의원님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당선자 총회에서는 실무형 비대위를 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그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2일 날 또 당선자 총회를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선자 총회 의견을 뭐 듣는 전제로 혁신형 비대위 가는 건 아직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도 어떤 결정도 정해진 건 아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청구적 법률을 계속 추진을 하면 현재에다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위헌성이 있는 그 법원 헌재에 그 제소할 것이고 또 그 뭐 여야 간에 또 22대 국회에서도 가급적 협치해야 됩니다. 서로 어떤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할 때는 그 예전에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상당히 그 20대 때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회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에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여야 간에 뭐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영남권 당선자와 수도권 낙선자의 인식 차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은 당입니다. 우리 당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뭐 지역별로 또 나누어서 인식 차이가 있다고 또 그런 그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모든 문제를 서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또 어느 방법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인식차를 자꾸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다면은 또 서로 간에 그 입장차가 그 당을 그 하나로 모으는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외 위원장님들 위주로 전대를 당원표 100%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이면 좀 어떻게 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대룰 당원투표 100%로 되어있는 전대룰을 바꿔야 한다 이 의견에 대해서 그것도 뭐 어쨌든 당 수석 과정에서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금 뭐 그 지금도 이제 그 입장이 뭐 다른 의견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 뭐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룰에 관한 거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유재명 대표가 이제 전세자기 특별법, 2010대법, 그리고 친환경 특검법 거론을 하면서 21대 국회에 내부지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내에서 민주당이 이제 마지막 21대 마지막 국회까지도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총선 끝났는데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이 수습 과정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어떤 혁신의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뭐 정답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같으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난 21대 선거, 지난 4년 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은, 그때 비대위가 언제 출범했는지, 그 기록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님,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문제 조정하는 거 수용할 듯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어쨌든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 또 의과대학을 비롯한 대학의 의료 관련 교육 그 파트라든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 관점에서 답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나오신 원외 지역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취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원외 당협, 원외 조직위원장님들이 상당히 원외 당협 운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재정을 조금 알뜰하게 써서 그 기본적인 그 뭐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또 뭐 정책 토론을 한다든지 필요 경비를 지원해 드리겠다. 한 1년 정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를 우리 조직 위원장님께 말씀을 사무총장께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원회에서는 대통령실의 개입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문제였다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난 전당대회 선거 같은 거에 대통령실이 뭐 개입을 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